안녕하세요. PS타임입니다. 오늘은 제철의 향수를 가지고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어 보았어요. 홍시를 꺼내왔는데요. 홍시가 내려가는 거 혹시 보셨어요? 사둔 지 한 달이 된 홍시인데 정말 싱싱하죠? 밖에 내놓으면 오랫동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홍시를 꺼낸 후 농약 제거제 혹은 식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물기를 닦아낸 후 꼭지는 제거를 하고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하얀 심은 도려낼게요. 그리고 속도 조금 파줄 거예요. 오늘은 여기에 맛있는 치즈를 더할 거예요. 직접 만든 수제 그릭 치즈인데요. 꾸덕꾸덕하게 만들었답니다. 속을 파낸 홍시에 그릭 치즈를 채워 넣을 거예요. 원하는 만큼 넣어보세요. 사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홍시이지만 얼려서 먹으면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처럼 좋아하고요. 이렇게 그릭 치즈를 더하면 조금 더 특별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냉동실에 한두 시간 후 얼린 홍시 그릭. 자, 어떻게 먹냐면 드시기 전에 껍질을 벗겨주시면 되세요. 손이 다칠 수 있으니 칼은 안전하게 사용하시고요. 이렇게 벗겨서 시원하게 아이스크림처럼 드시면 맛있어요.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샐러드에 더해보시면 더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답니다. 그릭치즈 싫어하는 아이들도 이렇게 해주면 잘 먹더라고요. 브라운 치즈를 더하니 조금 더 색다르겠죠? 발사믹 소스만 살짝 더한 후 한번 즐겨보았어요. 한번 만들어보세요.